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네 죽을 나이를 네가 정해라, 너 몇 살에 죽고 싶니?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몇 살로 적어내실 것 같습니까? 제가 가끔씩 이제 교회 승합차를 타고 성도님들과 이제 뭐 어디 갈 일이 있을 때 이제 심심하니까 차 안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가끔씩 던집니다. 혹시 집사님에게 혹은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그 수명을 네가 정해라, 적어내라 그러신다면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그렇게 여쭈어보면은요, 전반적으로 되게 오래 살고 싶어 하십니다. 100살 넘어 살고 싶다는 분도 좀 계시고요, 거의 대부분이 한 90살 이상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답을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뭐 이게 100세 시대고 뭐 그러니까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보고 이 목사 너 몇 살까지 살래? 네가 결정해라 그러신다면 글쎄 저는 은퇴하고 한 2, 3년 인생을 정리하고는,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이 저를 불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이게 뭐 비관주의 이런 거 아니고요, 저는 저에 대한 이 땅의 삶의 이해가 어떤가 하면 이 땅은 누리고 즐기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사명을 행하는 곳이거든요. 전에도 한 말씀 드렸지만 저는 주한 하나님 나라 대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명을 감당하려 왔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역할이 다 끝나면은 뭐 한 2, 3년 인생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고 인생을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진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 아이들이 다 이제 그 출가 결혼을 다 한 이후면 더 좋겠지만요. 근데 요새 이 추세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 점점 인생이 이게 수명이 길어지고 뭐 장수시대고, 또 저희 어머니도 지금 거의 100세 가까이 되시는데도 뭐 장수하시는 걸 보고 하니까 아 이게 저도 일찍 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그렇게 70대의 인생을 정리할 수가 없다면 혹시 제 수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연장되는 것이 유익하다 생각이 되시면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좋은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어른의 의미가 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 신문에 나 있는 칼럼을 읽는데요, 이 노인과 어른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이제 글을 쓰시는 분이 노인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누가 노인이냐? 나이 들어 자기만 아는 사람, 또 주위 모든 사람이 자기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노인이고요. 여기에 반해서 어른은 어떤 분이냐?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고 또 타인을 위해 기꺼이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른이다. 아니 그 칼럼을 쓰신 분이 본인 생각도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생겨서 또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어른과 노인의 차이가 뭘까? 국어사전에서는요, 노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 그래서 제가 그 국어사전을 보면서 아, 내가 노인은 따놓은 당상이네. 특별히 할 일 없습니다. 시간 지나면 저절로 노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반해서 어른은 어떤 사람인가?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다 자란 사람, 또는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하나가 더 붙었더라고요. 저절로 시간이 가는 노인이 될 뿐만 아니라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 이 사람이 어른이라고 그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국어사전에다가 하나 더 덧붙이기 원합니다. 어른은요, 자기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주변에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저는 그걸 어른이라고 제가 그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만약에 90살까지 살고 100살까지 살아야 한다면 그저 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제 마음의 소원이거든요. 어느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어느 방송국에서 일하는 선배 기자하고 후배 기자가 대화를 나누는데 아마도 그 후배 기자가 그 선배 기자를 되게 존경하나 봅니다. 그 존경하는 선배 기자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배님은 왜 언론 일을 시작하셨나요? 그렇게 물었더니 간단하게 대답하더래요. 왜 언론 일을 시작했냐고? 호기심 때문에 시작했다. 간단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선배 기자가 오히려 그 후배한테 질문을 하면서, 그럼 자네는 왜 기자가 되었나? 그랬더니 그 후배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선배님 때문에요. 이게 제가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지금 신학교 다니는 청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다 불러서 묻고 싶어요. 자네는 왜 신학교를 갔는가? 자네는 왜 신학교를 갔는가? 많은 그 신학생 중에 딱 한 명만이라도 목사님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평가를 제가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성공한 목회자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불행하게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왜 어른이 되고 싶다는 표현을 썼는지 아시겠죠? 어른은요, 맡은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오늘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죽음이 임박한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아들 솔로몬에게 던지는 아버지 다윗의 그 참 권면의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하고요. 인생의 마지막에 어른은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그렇게 죽는구나. 되게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도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어른이 되어서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 자녀들에게 이런 어른다운 권면을 남기고 그렇게 이 땅을 끝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가지고 이 진정한 어른들의 모습 두 가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진정한 어른의 모습 첫 번째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는 사람, 또 그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는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사람, 이게 저는 어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어떤 하나님의 순리를 지금 솔로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2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다윗이요, 자기가 소설책을 쓰면서 이런 표현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표현이에요. 이야, 참 문학적으로 표현이 좋다. 근데 지금 다윗은 실제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이렇게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두려움 없이 죽음을 수용하는 태도는요, 이게 보통 내공이 아닙니다.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자기 인생을 물 흐르듯이 하나님에게 내맡겨놓은 삶을 오래전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순리대로 듬듬하게 자기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저는 두려운 게 있는데요, 알츠하이머, 그 치매 같은 게 와서 정말 부지불식간에 제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런 일이 있을까 봐 그것이 두렵고요, 저는 죽을 때 자녀 손들 앞에 추해질까 봐 저는 두렵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기억되는 그것이 자녀들에게 평생의 각인이 될 텐데 다윗처럼 이렇게 참 물 흐르듯이 하나님의 순리에 거슬러지 않고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니까 그것을 내가 잘 수용하겠노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가 할 일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네가 할 일이 남았다.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거라. 가 이런 멋진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그 말씀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시편 71편 9절 말씀도 제게 참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시편 71편 9절입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여기 보면은요, 나이 들어갈수록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인생에 찾아오는 게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걸 저는 이것을 정말 참 긍휼한 마음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봐도요, 뭐 40대 비해가지고 30대 비해가지고 많이 마음이 약해지고 또 불안도 많아지고 그런 걸 제가 느끼거든요. 이 시편 기자가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마음 상태를 표현을 해놓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18절입니다. 18절에도 초반부에 가면은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그 염려가 많은, 그래서 노파심이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조바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버리지 말아달라고, 내가 늙을 때도 나 버리지 마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지만요, 이분의 뭐라고 표현할까, 이분의 그 이분 되면요, 어른 되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자,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세 번역으로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제가 여기서요 또 노인과 어른을 구분하는 걸 내가 찾았습니다. 누가 노인인지 아십니까? 앞에 염려만 있는 사람. 시간이 갈수록 그저 염려만, 하나님 나 버리시면 어떡하지? 염려만 가득한 사람은 노인이고요. 누가 어른입니까? 자기의 염려조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을 하는 도구로 쓸 줄 아는 사람. 우리 연세 되신 어르신들이 정말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가 많으시니까 젊은 사람보다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염려가 많으시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없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귀한 중심을 어른들이 갖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저 시간 지나면 저절로 얻어지는 노인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서 어른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젊을 때부터,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되고 싶다 이렇게 잡은 이유도요, 우리 청년들이 또 이건 뭐 어른들 보고 하는 설교인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준비해 가야 되는 거예요. 난 정말 어른이 되고 싶다. 이 꿈을 품은 청년들이 오늘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요,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데, 다 아시는 단어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최근에도 제가 어느 글을 읽으니까요, 그 옛날 로마에서는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선 장군이라 그러죠. 이제 그 승리한 장군은 앞세우고 이제 시가 행진을 하잖아요. 마차를 타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시가 행진을 하는데요, 그 옛날 로마에서는 그런 그 계선 장군의 시가 행진을 할 때 노예를 시켜가지고 행렬 뒤에서 메멘토 모리를 외치게 했다는 겁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아니 이게 잔치에 초치는 겁니까? 아니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그 승리의 기쁨을 그 영광스러운 수많은 그 군중들이 열광하는 그 계선 장군의 자리에 기분 나쁘게 계속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걸 왜 노예를 시켜가지고 선포하라 그러느냐고요. 왜 그러는지 뭐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그런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너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너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이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야 정말 옛날 어른들 지혜롭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칭찬 많이 들을 때예요. 뭐 많이 듣지도 않았지만 사람들이 칭찬하면 그 긴장해야 됩니다. 왜 긴장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특히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 많이 듣는데 익숙하는 게 왜 위험한가 하면요 그 칭찬에 우쭐해지면 그래서 자기 만족이 일어나면 성장이 끝나요. 전 이게 제일 두렵습니다. 인생의 성장이 끝나면 끝 아닙니까? 제가 얼핏 어느 명언을 봤는데요 이거를 옮겨 적지 못해서 다 기억해서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명언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27살에 죽었다. 장례식은 80살에 했다. 이 숫자는 틀린 것 같은데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그 사람은 27살에 죽었다. 장례식은 80살에 했다.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는 80살에 죽었는데요 27살에 성장이 멈췄다는 소리예요. 저게 제일 두렵거든요. 지금 개선 장군이 시가행진을 하고 수많은 사람이 열광하고 우와 대단한 장군이라고 그렇게 칭찬이 쏟아질 때 노열을 시켜가지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라. 저는 몇 살에 죽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뭐 언제 죽든지 간에 뭐 그렇게 연연 안 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지만 만약에 제가 장수한다면 만약에 제가 100살까지 산다면 죽기 전날까지 성장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기 전날까지 성장하는 그 인생이 살아있는 인생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삶 속에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 죽음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셔야 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 그 다음 나오는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메멘토 모리, 이 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젊은 시절에 당하는 고난은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은 밥 버퍼드라는 미국 사람이 쓴 책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요 잘 나가던 사업가예요.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미국 케이블 TV CEO 명문대 고속 승진 막 이 사람을 수식하는 화려한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막 엄청나게 성공한 그런 성공 대가를 대로를 달리고 있던 이 버퍼드인데요 이분 인생에 절망적인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아비로서 이것보다 더 절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버퍼드가 지혜로운 게 뭡니까? 그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자기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잘 나가던 그 사업가로 통하던 이 버퍼드 씨가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 이윤만을 추구하는 인생의 전반전에서 이제는 의미를 추구하는 후반전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거를 막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에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절망으로 몰고 갔지만 그런데 이 버퍼드 씨는 오히려 그 절망적인 일을 인생의 성숙으로 연결을 시켰다는 이 너무 참 기왕의 아픔을 겪는 그 사건을 가지고 너무나 성숙한 길로 그래서 이분이요 그 하프타임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전반전에는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어떤 위치에 오를까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후반전에서는 자신이 누구며 의미 있는 인생을 위해 매일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문제와 실험합니다. 전반전에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었다면 후반전에서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인생을 잘 마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끝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인생을 잘 마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끝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메멘토 모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쓴 밥 버포드의 지혜로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후반전을 그 아들의 죽음이라는 가슴 아픈 사건을 통해 성숙을 향한 인생의 후반전을 앞당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은 나이로 가르는 거 아닙니다. 연세가 많으신데 여전히 전반전을 사는 인생이 있고요. 심지어는 막 청년같이 젊은데 벌써 인생의 후반전을 사는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전히 집착하고 여전히 탐욕적이고 여전히 난 세상에서 제일 바쁜 걸 자랑하고 더 가지지 못해 안달복달하는 그런 혹시나 그런 분이 계시면 여러분 아직 나는 미숙한 전반전 인생 아닌가? 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인생을 잘 마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끝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사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른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성숙한 인생의 후반전을 사는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로 진정한 어른의 모습 하나 더 있습니다. 중심을 잡아주는 존재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이분이 어른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중심을 잡아줍니까? 본문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다음 보세요, 그 길로 행하여. 이거 중심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길을 향하여 가거라.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이게 중심을 잡아주는 말씀 아닙니까? 역대상 28장 9절에서도 다윗이 똑같은 중심을 잡아줍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자,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중심을 잡아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적인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 이게 어른이 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담임 목사가 교회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큰일 날 말씀이에요. 교회를 이끄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요, 이끄시는 주님 리어카 뒤에 이거 밀어주는 사람이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담임 목사의 역할은요, 성도님들과 부교역자들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전할 때 들어보시면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지금 막 기도는 막 열심히 하는데 이게 뭐 이 초상집에 가가지고 막 실컷 울고 누가 죽었냐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서 막 계속 막 기도만 부르짖기만 한다. 그러면 이제 설교의 중심이 말씀의 중요성을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막 이 교회가 막 이상하게 막 성경 공부하자는 데는 마음이 잘 통하는데 막 그 다락방 모임에도 막 계속 말씀 갖고 잘 나누는데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또 말씀보다 막 기도가 중요하다고 막 계속 설교하는 거, 그게 중심을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부교역자들에 대한 성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난주에도 있었는데요, 어떤 부목사님은 불러가지고 제가 막 엄청나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목회자가
어떻게 그렇게 소심해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냐고. 그 소심하면 그 목회할 수 없다. 대범해져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바로 한 시간 뒤에 좀 덜렁덜렁거리는 목사를 불러가지고 좀 꼼꼼하게 소심하게 일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니 그렇게 덜렁거리느냐고. 그 똑같은 교훈을 하는데요 완전히 다르게 권면합니다. 연애는 안 하고 공부만 하는 큰아들한테는 연애해야 산다 가르치고요, 또 정반대로 막내가 그러면 불러가지고 네 공부 안 하면 망한다 그러고 완전히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부모예요. 왜? 균형을 잡아주는 거니까요. 누가 어른이라고요? 영육간에 그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참 우리 윗대 어른들이 너무나 그런 역할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일만수도 파송 운동 그 예비 담임 목사로 합류한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중에 이제 몇몇 교역자들이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도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참 훌륭한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어릴 때 그 기억이 뭐냐? 아버지 목사님이요. 교회 개척을 다섯 번 했답니다. 그것도 막 그냥 막 아주 든든한 후원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목사님 아버님이 참 훌륭하세요. 그래서 이 아들 목사님 기억에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광명시 철산리, 그것까지 주소까지 알더라고요. 광명시 철산리 야산에서 군용 텐트를 치고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하셨답니다. 후원이 든든하면 뭐 그 텐트 치고 야산에다 교회 하겠습니까? 그 야산에 뭐 무슨 사람들이 있다고.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주님 한 분 보고 그 달려가신 훌륭한 아버님 같아요. 그리고 이 목사님 기억 속에 그 공장, 그 종이 공장 한켠에다가 예배당을 마련하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다는 거거든요. 아, 여러분, 그 담임 집에 가장인 아버지나 남편 목사님이 너무 사명에 충실하면 가족들이 좀 고생을 합니다. 계속 이 어릴 때 떠올리면 가난? 이 두 글자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보통 아들들이요, 좀 엄마를 좀 걱정하잖아요. 저도 좀 그렇고, 우리 아들도 보면은 엄마만 걱정하는 것 같아요. 이 목사님 생각이 어린 목사님 이제 어릴 때 엄마가 너무 안쓰러운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그 쌀이 떨어지면 엄마가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시던 그 기도 소리가 쟁쟁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도 참 훌륭하게 컸지 않습니까?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제 나도 이제 신학교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신학교를 갔는데요. 이 젊은 신학생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한 가지, 하나님 제가 다른 길은 다 가도 개척은 못하겠습니다. 아마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잖아요. 개척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분당우리 교회에서 일만수도 파송운동 30개 교회 분리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집한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저기 청빙이 되고 나니까 망설여지는 겁니다. 사실 뭐 지금 저희가 하는 게 개척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목사님을 배려해서 앞으로 그 분리 개척은 안 쓰기로 했습니다. 분리 교회. 그 목사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개척인데 이게. 그렇게 마음에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 그 어머니 사모님이 참 훌륭하세요. 그 문제를 놓고 아들이 지금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아시고는요,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고는 어느 날 이 아들을 부르시더래요. 그 아들을 부르셔가지고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 개척이 많이 두렵지? 근데 있잖아, 엄마는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난 개척을 할 거야. 너 그거 모르지? 개척교회에 문을 열고 한 명의 영혼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소중한 한 명의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 엄마 아빠가 고생하는 그 모든 고생이 하나도 고생이 아니야. 너 안 해봐서 그런데 한번 도전해봐. 너도 한번 용기를 내보렴. 이 아들 목사님이요,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듣고 막간이 울었대요.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그러나 어머니 말씀 이후로 한 번도 주저하지 않고 주저함 없이 달려갈 수 있게 됐다고. 여러분, 그 어머니가 아들 중심을 잡아주시는 어른 아닙니까? 어른? 그 자리에 몇몇 목사님들이 같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그때 차를 타고 이제 어디로 가고 있을 때 운전하던 그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29명 예비 담임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은 본인이 일대입니다.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참 이분이 예수 믿고 참 목사까지 됐으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가족도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 어머니도 이제 예수를 믿은 지 한 10년 좀 더 지났다 그러는데요, 뭐 모태신앙에 비하면은 연조가 그렇게 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얼마나 성숙하신가 하면은 이 개척을 앞둔 아들한테 늘 두 가지 당부를 하신대요. 첫 번째 당부가 모든 것이 감사하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그저 감사하다. 어머니 자신이 예수 믿고 나서 그 감사를 아들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걸 아들에게 늘 가르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 목회하다가 보면은요, 막 사람의 부대 끼고 하다 보면은 이 감사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무조건 감사해라, 모든 것이 감사하다, 이걸 계속 가르치고 계시고. 또 하나 당부하는 말씀이 있는데, 두 번째 어머니의 말씀이 뭐냐, 너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 더 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너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 더 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우리 아들은 이미 충분히 다 받았다. 여러분, 이게 어머니의 본능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중심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 목사 아들이 혹시라도 이런 어떤 외적으로 보여지는 물량주의나 이런 거에 혹시나 빠지게 될까봐, 너 기도할 때 뭐 더 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우리 아들은 이미 충분히 받았다. 이 어머니도 중심을 잡아주시는 분 아닙니까? 제가 우리 29 교회 예비 목사님들 보면은 다 훌륭해요. 설교도 다, 정말 설교가 다 좋잖아요. 그리고 내가 42살 때는 저러지를 못했는데, 이거 참 성숙한데, 알고 보니까 그 배후에 어른인 부모님이 계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인데요, 보통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 이제 찬양을 주시는데, 뜬금없이 이 노래 하나를 주셨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그 왜 스승님에 대하여 이렇게 그 우러러 높이는가 봤더니,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너무 새벽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 지금 설교하는 이 보잘것없는 저 인간 하나 만들어 주시려고, 저를 목사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스승을 제게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 그리고 제가 SFC라는 그 대학교 들어가서 선교단체에서 만났던, 그 캠퍼스에서 만났던 그 선배님을 통해 꾸지람을 듣고 어떨 때는 막 두들겨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 새벽에 이 노랫말이 2절에도 이래요. 태산같이 무거운 스승의 사랑, 떠나면은 잊기 쉬운 스승의 은혜, 어디 간들 언제인들 있사오리까. 그 다음에 또 저를 뭉클하게 했던 가사가 이거 아닙니까? 마음을 길러주신 스승의 은혜. 누가 그냥 막 몇 억 가져가라, 이것만 그냥 막 평생 은인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고마운 분은요, 마음을 길러주신 분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고 그들도 백발이 성성한 그런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이거는 제 그냥 소원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만났던 이찬수 목사는, 이찬수 목사님은
그 제자니까 이제 목사는 그러면 안 되죠. 분당 우리 교회에서 만났던 이찬수 목사님은 영적으로 내 마음을 키워주신 분이라고. 아, 정말 이런 결과를 가져다 오는 그게 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뭐 될지 안 될지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이 놓치면 이거 큰일 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그 소원을 갖고 있다 하지만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자, 시편 71편 18절 세번 6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제가 우리 교역자들한테 마음을 키워준 그런 스승으로 기억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습니까? 아, 내가 개척할 때 말이야. 내가 서른 몇 명 모여 있을 때 내가 교회를 어떻게 내가 키웠는지 아느냐? 내가 이 송림 중고등학교 강당을 내가 이거 뚫기 위하여 어떤 지혜를 발휘했느냐? 이런 소리만 해대면요, 그거는 어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 그 중심을 잡아주는 일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뼛속에 기억해야 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하는데 그 앞에 강력한 전제가 있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냥 나 본받아야 돼. 그 교만한 거예요. 목회자인 우리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저 달을 가리키는 존재예요. 손가락을 가리키면 안 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거, 그거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를 허락하신 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팔을 펴서 우리 가정에, 네 엄마 아빠 인생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거를 전하는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고, 이거를 전하는 부모가 노인이 아니라 어른의 자리에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가족 행복밥상, 오해하지 마세요. 축도 끝나고 또 영상이 또 나가거든요. 저 집에 반찬이 가짓수가 몇 개야? 밥 잘 차리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쉐마 교육. 뭐가 쉐마라 그랬습니까? 들으라, 이 쉐마예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이 쉐마 교육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들으라인데, 여기서 들으라는 그 아들 딸 보고 하는 들으라가 아니에요. 부모인 당사자에게 주시는 들으라예요. 그리고 그 들려진 말씀을 마음에 각인시켜라.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려는 겁니다. 매 저녁 밥상, 오늘 그 설교 후에 그 축도 후에 나오는 그 영상도요, 들어보니까 원래부터 그렇게 주님 안에서 화목했던 가정이 아니래요. 말씀 안에서 점점 그래서 영상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아니, 저 대학생처럼 보이는 그 우리 아들 딸들이 저렇게 부모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가. 지난주에 여러분 그 행복 밥상, 거기에 중고등부 아이들, 저는 막 밥 차려 먹고 정성도 보기 좋았지만 마음을 다하여 부모님과 대화 나누는 그거, 여러분 이게 회복될 때에 그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에 전체를 요약하는 찬양이 하나 있다면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우리 부모가 어른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은혜 주셔야 우리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이 찬양 같이 불러보기 원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있을 때 없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한 번 더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저같이 자격 없는 자,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은혜입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가 어른이 될 수 있는 것 언제나 은혜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근거, 은혜입니다.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비결이 있다면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절 다시 한번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데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아버지, 정말 내가 어른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변 사람들과 내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른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이기조차 힘든 상황이지만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가정이 성숙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저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저는 쓸데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스승들을 보내주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성숙한 성도들을 통하여 저를 빚어주시고 다듬어 주셨는지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시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의 종기 좁은 마음을 넓혀주시기 위하여 어떤 은혜로 저를 아버지 기다려주시고 인도해주시며 견인해주셨는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온전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흡이 나는 그날까지 목숨이 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영감을 날마다 부여받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 원합니다. 호흡이 나는 그날까지 점점 주님 닮아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천하의 온전한 어른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가정가정마다 경건의 회복되고 성숙의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가정마다 주님은 행복한 가정 평생 쉐마교의 예배라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 다윗을 닮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순리에 승복하고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순리대로 그런 아름다운 본을 자녀들에게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부름받아가는 그 순간까지 아들 솔로몬에게 참 너무나 아름다운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가르칠 수 있는 어른으로 그렇게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냥 세월이 흘러 저절로 얻게 된 노인의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참 때로는 인생길에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심지어는 그 외아들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고통 있다 할 때 그것을 오히려 인생의 후반전으로 나아가는 성숙의 도구로 사용하는 오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이런저런 연단이 참 많고 아픔이 참 많은데 그 순간순간마다 개입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성장의 도구로 주신 그 아픔을 그 고난을 무의미하게 쓰지 않도록 인생의 후반전으로 나아가는 도구로 쓰도록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집착하며 돈 그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인생의 전반전에 머물던 그가 참 후반전으로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재료가 되고 도구가 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기왕에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주님 그 고난을 주님 앞에서 잘 성숙의 도구로 쓸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또 온 가족이 함께 식탁을 나누며 쉐마 교육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부모님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기쁨으로 이 악한 세상을 거뜬히 살아내고도 남는 그런 풍성한 담력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